벼란이 이제 성문을 뚫으려고 네. 천두목녀라고 나무를 이렇게 길게 깎아가지고 네. 성문을 이렇게 막 네. 팍팍 부시는 네. 네. 그런 무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양규 군대가 그 이제 기록에는 맹화유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맹렬히 불타는 기름 뭐 이런 거죠. 기름 막 뜨겁게 해가지고 네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는 막을 준비가 돼 있었네요. 여기 거란이 고려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는 전혀 몰랐네. 얕잡아보고 만만하게 생각한 거죠. 네. 성종이 네. 타겟을 잘못 고른 느낌이에요. 흥화진 지역이 여기가 어디였냐면 서희가 네. 1차 침략 때 그 단판을 통해가지고 얻어낸 강동 6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거란의 성종이 흥화진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게. 이걸 왜 줘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 마음 개망신을 당한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현종은 지금 피난까지 간 거예요? 거란이 흥화진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거나 그대로 돌아갔다는 건 아닙니다. 거란은 흥화진을 이렇게 삥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작전을 펼쳤던 거죠. 거란이 다음 타겟으로 삼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통주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평안북도 선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흥화진에 지금 양규 장군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뒤통수에 두고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성종이 그래서 흥화진에 20만 명을 거기다 배치시키고 우리가 4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은 흥화진에 놔두고 나머지 20만 명만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전략이 이제 좀 차질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란의 입장에서는. 압록강이 녹으면 이제 돌아가기 힘들어요. 나중에 그렇죠. 녹아버리면. 그러네요. 그리고 압록강뿐만 아니라 이제 봄이 되면 다 막 진창되고 뭐 진흙지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말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겨울 내에 빨리 자기가 원하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흥화진만 갖고 지금 시간을 끌 여유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이때 통주에서 거란군을 맞이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전쟁의 명분을 제공했던 강조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네. 흥화진을 포기하고 통주를 향해 남하하기 시작한 거란군. 예표야. 거란군은 병력 20만 명을 후방에 남기고 나머지 20만 명을 이끌고 통주로 향했다. 거란군과 고려군이 삼수체에서 맞붙었다. 거란의 기마부대와 고려 검차의 정면 승부. 검차를 앞세운 고려군이 대승을 거뒀다. 기병대이 무너졌습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보통 퇴각하라. 퇴각하라! 퇴각하라! 초반 승기를 잡은 강조. 거란의 철갑 기병들을 단번에 격퇴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하지만 강조는 방심했고. 오늘은 전면을 노렸으니 내일은 측면을 치고 들어오겠지. 강조의 고려군은 거란군의 공격에 무너졌다. 결국 강조는 성종 앞에 끌려가 항복을 요구받는다. 이젠 짐을 위해서 싸워보겠느니. 사지가 지적 발교도 고려의 신하로 남을 것이다. 고려의 황제 폐하를 위하여 죽어도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강조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만난다. 참 안타깝고 약간 허무하기도 하네요. 수성전을 했으면 좀 승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강조는 저렇게 벌판에서 전면전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강조의 비장의 무기, 아까 보시죠, 검차. 검차. 네, 지금 이제 네.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기동력이 강한 그 기병, 거란 기병이 쫙 달려왔을 때 저 검차를 통해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승리를 딱 거두니까 좀 방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성종 입장에서는 그 강조도 처단했겠다, 승리도 얻었겠다. 이제 어느 정도 체면은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사실 명분, 그 속의 목적을 네.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속전속결로 빨리 네. 돌아갔으면 네. 좋았을 텐데 거란의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란은 통주까지 함락시킨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하를 하는데요. 곽주, 숙주, 이어서 서경까지 내려오는 그런 루트를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거란은 곽주라고 하는 성을 함락을 시킨 이후에 저곳을 후방의 기지로 삼아서 남하를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조 니네가 명분이야 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명분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왜 그랬어? 이런 거짓말쟁이.
저한테 화를 내셔도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강조의 정변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건 완전 핑계고요. 네. 그게 없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찾아내서 명분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란이 노린 건 배경에 가서 고려 왕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